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시애틀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딕스버거를 먹으러 나왔습니다. 정식 명칭은 딕스 드라이브인, 차를 타고 와서 주문해서 차에서 먹는 방식의 햄버거 가게로 짧게 딕스버거라고 부릅니다. 여기 햄버거들은 저렴한 편입니다. 아이스크림이랑 음료수 종류도 팔고 쉐이크도 팔고요. 가격과 메뉴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픈 키친이라 조리 과정이 다 보입니다. 주문한 음식을 받아서 보통은 차에서 먹지만 집에 가서 먹어도 되고 아무 곳에서나 먹어도 된답니다. 딜럭스 버거. 바닐라 쉐이크. 오, 패티 두 장. 양상추하고 소스하고 치즈하고, 예, 딜럭스 버거입니다. 버거 크기가 꽤 작네요. 이 딕스가 시애틀에 1954년에 처음 생겼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해서 시애틀에 지금 5개가 있대요. 5개가 시애틀에만 있는데 여기 에드먼즈에 2011년에 하나가 여기가 생겨가지고 시애틀 북쪽 에드먼즈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의 버거가 되고 있는 딕스 버거입니다. 가게 앞 주차장에서 다들 이렇게 차 안에서 앉아서 먹고 다 먹은 후에는 내려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간답니다. 옆 차에서 드시던 아주머니께서 다 드셨나 봅니다. 제각각 각자의 차 안에서 먹고 가는 모습이 신기하고 재미있죠? 여기 딕스버거가 앉아서 먹을 곳이 없고 미국은 다 차 타고 다니니까 주문해서 음식을 받아서 서서 먹거나 차에서 먹는 그런 부스 같은 형식이에요. 햄버거 부스. 근데 엄청 큰 곳이라 주방도 크고 그 매대라고 하나? 판매 그 주문 받고 음식 주는 그 구멍도 여러 개나 되고 일하는 사람도 많고 음식도 맛있고 싸고 그래서 장사가 아주 잘 됩니다. 여기 2011년에 오픈했을 때 사진을 봤는데 엄청 바글바글 100명 넘게 모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프라이가 바로 튀겨주는 건데 그런데도 좀 흐물흐물하죠. 이게 여기서는 컨셉이 프라이 컨셉이 바삭한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프라이 이런 걸로 해서 이것도 근데 꽤 매력 있어요. 눅눅해져서 흐물흐물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부드럽게 튀긴 거기 때문에 전혀 맛없는 스타일이 아니라 아주 맛있고 그래도 계속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맛에서 이 버거도 들어간 치즈가 노란 치즈 되게 싼 거 들어가서 그렇게 고급스러운 맛은 아니지만 아주 패티가 굉장히 싸구려는 아니란 걸 맛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소스도 적절하고 소스의 맛이랑 간도 적절하고 양상추도 괜찮은 걸 써서 전부 다 잘 어우러져서 싼 가격에 굉장히 맛있는 버거를 즐길 수가 있네요. 여기서 메뉴가 보이는데 디럭스 버거가 3불 10전 이게 디럭스고 스페셜 버거가 2불이고 치즈버거가 1불 75전 햄버거가 1불 40전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패티가 두 장에 디럭스니까 패티가 두 장에 치즈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들어갔는데 조금씩 싸질수록 패티가 한 장에 뭐 치즈를 빼고 치즈까지 빼면 햄버거고 치즈만 넣으면 치즈버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가장 비싼 3불 10전짜리 딜럭스 버거인데 싼 건 진짜 싸네요. 어쩜 이렇게 치즈를 적절할 만큼 패티에 녹여가지고 타이밍을 딱 맞춰서 햄버거에 넣었는지. 여기 딕스가 가격이 저렴한데도 싸구려라는 인식이 별로 없는 이유가 패티가 좀 좋은 고기를 쓴대요. 100% 올 비프 소고기를 쓰고 그래가지고 잡지에도 많이 실리는 그 시애틀 베스트 버거나 웨스턴 워싱턴 버거 뭐 탑5 이런 데는 당연히 못 들겠지만 한 20, 25 이런 순위에 드는 것 같아요. 잡지에 여러 번 실렸다고 합니다. 역사도 깊죠. 54년에 처음 생겼다고 하니까. 쉐이크도 아주 걸쭉하고 시원하고 맛있고 심하게 달지도 않고 보통 이렇게 싼 저렴한 곳은 설탕 막 넣어가지고 설탕이랑 소금 막 넣어가지고 간도 세고 너무 심하게 달고 이런데 여긴 그렇지가 않아서 좋네요. 아 오랜만에 먹어요. 진짜 맛있네.